가지고 어휘력 증강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해 전용 문법 그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조금 관건이 되긴 하는데 중간중간 좀 질문을 해가면서 실력 측정을 하면서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 교재 이게 지금 필요할지 안 할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에리얼 양이 어느 레벨인지 몰라가지고 그때 테스트가 레벨 2 테스트여가지고 레벨 4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레벨 4를 해보고 한번 해볼까. 그럼 레벨 4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따로 연습장 없죠? 있어요. 예. 그럼 레벨 4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 레벨입니다. 요거는 외고 과학고용으로 만들어 놨던 거고요.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는 외고 과학고 지망생들 요걸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울산에는 굉장히 다들 뭐 사실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되는 학생을 만나기 되게 힘들었어요. 알죠? 네. 한 학교에 1 아니면 0이 되고 0 뭐 이거 이진법이 있던데 0, 1, 0, 1 이래가지고 자, 레벨 4 제가 가보겠습니다. So I'm gonna give you each sentence in English twice. So from number 1 to number 5 they are English dictation. Number 1 I'm about to overload my aggression inhibitors. One more time. I'm about to overload my aggression inhibitors. Number 2. I told them I was claustrophobic. I gotta get out of here. One more time. I told them I was claustrophobic. I gotta get out of here. Right next. Number 3. I need your clothes, your boots, and your motorcycle. Number 3. I need your clothes, your boots, and your motorcycle. Number 4.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Alright.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좀 이상하게 들렸다면 선생님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음치라 그랬습니다. 네. 외국인 친구들이 시켜봤는데 선생님보다 더 못 부르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나름 요 첫 소절이. 5. You could have lived in comfort if you had been there. Number 5. You could have lived in comfort if you had been there. Okay, from number 6 to number 9, they are English writing. I'm going to give you each sentence in Korean twice and then translate them from Korean into English. Number 6. 인류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Please use the word prevent.
One more time. 인류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Number seven. 저 사람들은 캐나다인이 아닙니다. Number eight. 그것들은 볼펜이 아니다. 그것들은 볼펜이 아니다. Number nin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너무 쉽죠? Number 10. 국가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 저 퀘스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한 글자 틀리면 안 되지만은 의미만 통하고 문법만 맞으면 일단 정답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자, 뭐 오케이. 자, 5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길기 때문에 5, 4, 3, 2, 1, 0.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제 시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1, 2, 3, 4, 5번. 요거 답안지 바로 보고 네. 1, 2, 3, 4, 5번까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선생님 적고 올게요. 자, 68번. 지금 못 알아보겠죠? 필기체 익숙하지 않죠? 네. 아, 오케이. 지금 바로 불러주겠습니다. Number 6. Mankind, 지금 대본 없습니다, 앞에. Mankind must do everything to prevent war from rising up again. 네. 비슷하게 맞은 건 맞다 해줄게요. 어디가 좀 안 됐어요? No, they should try all.
to prevent disaster. 아, so prevent 다음 from 안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필수적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어떤 그 필수 구문에 관한 것들은 통째로 갖고 계세요. 물론 소리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본 문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number seven, they are Canadian입니다. Canadian지도 되는데요. Canadian이 더 맞습니다. 왠지 압니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Canadian지는 원래 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we are Korean입니다. we are Korean지도 되지만은 일반적인 거는 we are Korean입니다. they aren't Canadian. 그래서 형용사거를 국적 형용사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명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Those people are not Canadian.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저 사람. 캐나다인이 아니다. 아 맞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이거. 잠시만요. 일단 네이버 예문 한번 검색해 볼까. Canadian border, Canadian. 일단 둘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좀 더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것들 they are ballpoint pens.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these 도우즈 잠깐 볼게요. these는 뭐의 복수입니까? 도우즈는 뭐예요? 그렇죠. 저것들이면 맞겠는데 그것들이라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 단수는 뭐예요? it의 복수는 뭐예요? it 복수 day입니다. day 하면 사람인 줄만 아는 예,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99%인데 예. 그래서 day를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거 꺼주셔야 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이건 문제 안 되고요. 쉽죠? 예. 예? 사면 죽는 몰랐어요? 아, 요거는 나중에 문법 쪽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survive or die 얘기 아닙니다. 예. To be or not to be. 예. 존재로 갈까요? 존재하지 말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가야지. 예. 아, 옛날 노래입니다. 학생 잘 모르겠죠. 그러면 ten. 근데 your country 지었는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셈 잘 모르겠어요. 단수였으니까 복수였으니까 혹시 아니까 캐나다 대통령 연설입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변두가 그 영어 어떤 문학성이라는 거는 문장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되게 친숙해지고 좋아해야 됩니다. 이제 단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맞췄습니까? Don't ask what your countries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ies. 좀 찾아볼게요. S형인가? 단순과 복순과. 예, 단순입니다. 단순 해주세요. 예. Kennedy said to Americans. Don't ask why your can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여튼 좀 정확히 기억하고. Kennedy said to Americans, "Don't ask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예, 네이버 녹음이 별로 좀 기계적인 것 같은데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케네디 육성을 좀 넣어놓지. 제대로 된 영어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Anyway. 자, 지금, 자, 몇 개 맞았죠? 두 개. 네. 자, 날짜하고 이름하고 써주세요. 날짜, 이름, 자, 학교까지 써서, 네. 예, 22nd. 이름. 예, 에어리얼 뭐 해도 되고요. 예. 자, 조금 좀 이 충격 아닙니까? 나는 좀 충격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고 좀 이 참 선생님처럼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 오늘 종이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예, 선생님처럼 좀 찢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Alright.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답하고 이거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소감이. 제가 기모기가 좀 네. 좀 느끼죠, 본인이. 예. 네. 이제 뭘 해야 될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시험을 시험으로만 접근하면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공부를 역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책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제가 지금 자신이 없는데, 일단 문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얼 그거 좀 부탁할게요. 저번에 적어줬는데 선생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사진도 받았는데 책 이름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재에 네. 요 이름을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검색 한번 해봐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take your time. 가지고 어디 뭐 그 헌책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거는 지금 쉽지가 않죠. 외국 교 하여튼 교재 고 교재는 거기 구하기 힘듭니다. 예. 뭐 헌책 이런 것도 잘 없고 일단 그 제목하고 알아보고 오늘 중으로 지금 바로 선생님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기가 없다. 예, 아무튼 예, 거기도 적어둡니다. 편한 대로. 그거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메일도 적어주세요. 예, 그 이메일도 적어주고 선생님 그 이메일 보내준 건 받았습니까? 어머님 통해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오늘 전달 뭐 어머님 따로 이메일 안 쓰시지? 네.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 이메일로 일단 수업 전에 일단은 그 좀 송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메일 온게 없어가지고 아무 전달이 안 됐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